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미친 체형의 소유자, 현재 한국에서 가장 앞날이 기대되는 맨즈 피지크 기대주,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이윤성입니다. 키는 180cm에 1992년 5월 충북 제천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도 지금처럼 조용하고 말없는 아이였습니다. 운동 역시 따로 전문적으로 한 것 없이 그저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축구 정도 하는 걸 좋아했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웨이트라고는 중학교 무렵부터 마른 몸에 약간의 근육이 붙는 걸 선호해 복근과 푸시업 정도를 했던 것이 다였으며, 심지어 웨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키가 180cm인데 체중이 55kg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남자 옷은 맞는 게 없어 여자 옷을 입기도 했고, 딱 달라붙는 스키니아 스타일을 선호해서 완전히 해골이 걸어다니는 수준의 흔히 말하는 뼈말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병원에 갔더니 폐에 구멍이 뚫린 기흉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의 원인이 너무 말라서라고 이야기했고 운동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그는 본인의 의지보다는 의사의 처방 때문에 처음으로 꾸준하게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체중을 늘릴 수 있나 검색을 하던 중 헬스를 통한 벌크업을 발견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헬스장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면 그만할 법도 하지만 이윤성은 천성적으로 근성과 끈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헬스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몇 개월 세지를 하다가 몸에 큰 변화가 오지 않아 재미를 붙이지 못해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만, 그는 정반대였습니다. 몇 달을 했는데도 큰 변화가 없자 왜 이게 안 되지? 라는 생각과 함께 변화를 못 만드는 본인 스스로 화가 나기 시작했고, 내가 이걸 될 때까지 한다 라는 오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숨을 쉬기 위해 고3 때 시작했던 헬스가 이제는 몸에 박혀버리며 어느새 24살까지 쇠질을 하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이것을 업으로 삼아 트레이너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좋아해서 트레이너를 시작한 이들이 늘 부딪히는 첫 단계,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 것과 남을 가르치는 것 좋아하는 것 다르다는 벽에 부딪힙니다. 처음에 퍼블릭 센터에 들어갔던 그는 매출 압박과 운동 시간 부족 등을 경험하게 되었고, 아직 젊었던 그에게는 매출이나 돈보다는 본인의 운동이 더 중요했기에 다니던 센터를 그만두고 매출이나 수업에 부담 없이 좀 더 본인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PT샵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긴 했지만 시합에 대한 흥미도 없었고 IFBB 프로가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선수나 단체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였기에 시합에 수상해봐야 뭐가 달라지지 이런 생각으로 트레이너를 시작한 24살부터 28살까지 4년 동안이나 완전히 대회나 선수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28살에 나간 첫 시합도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같이 운동하던 친구들이 다같이 한번 나가보자는 말에 그냥 친구 따라서 재미로 나가게 되었으나, 첫 시합인 피트니스 스타에서 체급 2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재미로 나간 시합이지만 막상 2위를 하자 첫 운동을 시작할 때처럼 잘 안되는 것에 화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차라리 3-4등을 했으면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고 말았을텐데, 2위를 하는 순간 1위를 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기 시작했고 그의 끈기와 도끼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1위했던 선수를 지금도 기억한다는 이윤성, 그 당시에 쟤는 내가 꼭 다시 이긴다 이 생각과 함께 더 열심히 운동하기 시작했고, 1년 뒤 29살 2020년도에 나바 대회를 나가기 위해 준비를 했으나 출전 대기자가 너무 많아 아예 출전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회만을 바라보며 3-4개월을 준비했기에 이대로 접기에는 아쉬움이 남아 다른 대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는 이미 한국에도 IFBB 아마추어 대회인 NPC 대회들부터 IFBB 프로 선수와 프로 대회들이 인기를 끌고 있던 시기였으나, 대회도 선수도 전혀 관심도 지식도 없었던 그였기에 그저 가까운 시기에 있던 NPC 대회를 NPC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날짜에 맞춰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시합은 취소되었고, 한 달 뒤에 있는 NPC 대회를 또 신청했으나 또 코로나로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의도치 않게 5-6개월 가까이 다이어트가 지속되었고, 세 번의 시합 신청 실패로 지칠 대로 지친 그는 그만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다행히 가까운 시일에 부산에서 아마추어 올림피아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IFBB나 NPC가 무엇인지는 몰랐으나 올림피아는 알고 있었다는 그는 아마추어 올림피아라는 이름에서 올림피아가 들어가 있는 게 뭔가 있어 보이고 멋져 보여 이 대회까지는 신청해 보기로 했고, 다행히도 이번에는 취소되지 않고 시합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올림피아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 리저널 대회를 뛰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는 속으로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본 시합 바로 전날인 토요일에 리저널 대회가 있었기에 이틀 동안 한번 뛰어보자는 생각으로 리저널과 아마추어 올림피아를 모두 신청합니다. 그리고 시합이 점점 다가와 시합 일주일 전쯤에서야 이제는 정말 출전한다는 걸 실감했고, 그제야 이 시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추어 올림피아는 프로 퀄리파이 대회이며, 이 대회에 우승하면 프로 카드라는 걸 준다는 것 그제야 알게 되었지만, 프로 카드에 목숨 걸고 도전하던 다른 이들과는 달리 그게 어떤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기에 그 사실을 알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회에 영혼까지 갈아 넣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만약 전날 열리는 리저널에 1등 하지 못하면 프로 퀄리파이는 안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리저널도 1등을 못하면 어떻게 다음 대회에서 카드를 받을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리저널 1등, 그리고 다음날 출전한 아마추어 올림피아에서는 체급 1등뿐만 아니라 전체급이 모여서 경쟁하는 오버럴 전에서도 1등을 하며 전체급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시합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던 그가 단 두 번째 준비한 시합에서 바로 프로카드를 따내는 기염을 토합니다. 일반 트레이너에서 한순간에 프로 선수가 된 그는 한껏 자신감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자신감도 잠시, 드디어 기나긴 7-8개월의 다이어트가 끝났고 입이 터져버린 그는 일주일도 안 돼서 10kg 이상의 체중이 늘어납니다. 모자 신발이 아예 안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부종이 온 상태에서 프로카드를 딴 후 불과 한 달여 뒤에 프로쇼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시합은 이 프로카드를 딴 사람만 출전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합에 한국 최초의 맨즈 피지크 프로인 이준호가 출전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프로카드나 프로시합은 몰랐어도 이준호는 알고 있었던 이윤석. 프로카드를 떠나서 예쁜 몸으로 예전부터 유명인이었던 이준호의 팬이었던 그는 이준호와 같은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에 퉁퉁 부어버린 심각한 몸 상태에서 짧은 기간을 급하게 시합 준비를 하기 시작했지만, 부족한 시간으로 역대 거의 최악에 가까운 몸 상태로 시합에 출전했고, 당연히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5명이 출전한 프로시합에서 5위를 기록한 이윤석, 한마디로 꼴등이었습니다. 포징에 대한 개념도 아직 없었기에 포징마저 어색하게 마무리하는 본인 스스로도 너무나 아쉬운 데뷔 무대였습니다. 프로카드를 받았기에 이제는 이런 프로 선수만 출전하는 시합만 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그는 내년에는 좋은 몸 상태로 이것을 만회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프로쇼 이후에 시작된 연애 전선으로 인해 시합 준비가 어려워집니다. 차 안에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있어도 5-6시간이 지나가 버릴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당연히 그런 시간에 운동이나 식단은 챙기지 못했고, 다음 해에 출전한 몬스터진 프로쇼에서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만나던 여자친구도 함께 대회장에 갔지만 본인 스스로도 몸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본인의 무대를 여자친구에게 처음 보여줌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를 보여준다는 게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역시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5위의 성적을 기록했고, 결과가 나오자 또 한 번 창피함이 밀려왔고, 이제는 그 전까지 올라왔었던 자신감이나 자만심을 모두 내려놓고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준비하기로 다짐합니다. 철저한 식단, 철저한 운동, 철저한 관리로 22년 시즌부터는 드디어 모두의 내리에 강하게 박히기 시작하는 이윤성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22년 첫 대회는 상반기 AGP였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그 당시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피지크 프로인 최봉석 선수가 출전했고, 여기서 매번 하위권에만 머물러 있던 이윤성이 이전의 힘없는 모습과는 달리 등장부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나왔고, 최봉석과 탑2의 자리에서 맞붙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최봉석 1위, 이윤석 2위를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기에 아쉬움 또한 전혀 없었고, 시합이 끝나고 무대를 모니터해보니 역시나 아직은 최봉석에게 한참 멀었다는 걸 느끼며 결과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차분하게 몸을 갈고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코리아 클래식에서 동경했던 선수인 이준호와 세 번째로 무대에서 만납니다. 같은 무대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이준호는 늘 1, 2위를 다투고 이윤성은 꼴등과 하위권에서 이준호 근처에도 서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누가 이길지 모를 정도로 박빙의 대결을 펼쳐냅니다. 결과는 아쉽게도 이준호에게 1위를 내어주며 이번에도 2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합은 전반기 시합처럼 기분 좋거나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시합 중반부터 등의 경련으로 백포즈에 힘을 하나도 줄 수 없었고, 이 무대를 위해 너무나 열심히 준비했지만 준비한 걸 모두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준비했던 걸 모두 보여주고 2위를 했더라면 승패 상관없이 기분 좋게 마무리했겠지만 그게 아니었기에 너무나도 아쉬웠던 마음으로 시합이 끝나자마자 휴식 따위는 없었습니다. 바로 칼을 갈고 내년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2023년 한층 더 발전된 몸으로 한 번 더 AGP에 출전합니다. 하지만 이 대회는 엄청난 복병이 출연했습니다. 올림피아 탑 10급 선수이자 동양 원탑 피지크 선수로 불리는 이혜겸이 출전합니다. 이혜겸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동양인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올림피아 피지크 무대에서 탑 선수로 활약을 해왔고, 그의 고향인 한국 땅으로 올림피아 출전권을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 시합에서 이윤성은 처음으로 본선과 예선이 나누어진 시합을 치르게 되었고, 오전에 열린 본선에서는 이혜겸과 탑2 자리에서 계속 겨뤘으나 하루 두 번의 시합이 익숙하지 않은 탓이었는지 저녁에 열리는 본선에서는 예선보다 다소 떨어진 컨디션으로 몽골 선수에게도 밀려나며 3위의 순위로 마무리합니다. 순위는 아쉽지만 끝이 아닙니다. 바로 2주 뒤 대만에서 열리는 프로쇼가 있었고, 이윤성은 고민 끝에 대만 프로까지 출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첫 해외 시합, 낯선 환경, 낯선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이윤성 차분하게 본인이 지금까지 이갈고 만들었던 것을 후회 없이 보여주었고, 바로 이곳에서 이윤성은 그들을 모조리 누르고
첫 해외 시합에서 바로 1위를 기록해 2023년 올림피아에 직행하게 됩니다. 엄청난 쾌거였습니다. 한국 피지크 선수가 해외 시합에서의 우승은 2019년 최봉석이 재팬 프로에서 우승한 것 이후 자그마치 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는 자국 리그로만 올림피아에 가는 것이냐, 해외 시합은 가망이 없는 것이냐 라는 말들이 나오던 것을 바로 이윤성이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드디어 당당히 해외 시합 우승으로 2023년 올림피아 무대까지 가게 됩니다. 기용으로 숨쉬기 힘들어 잘 걸을 수도 없어 어떻게든 일반인처럼이라도 살 수 있게 되려고 처음 시작했던 웨이트 트레이닝. 하지만 그는 이제 한국에서 운동과 시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알아보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실패가 있으면 낙담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동기삼아 더 이를 갈고 올라오는 악바리 이윤성. 올해 첫 올림피아에서도 좋은 성적을 가지고 오길 바라지만 만약에 기대 이하의 순위가 나오더라도 지금까지의 그의 행보처럼 앞으로 더욱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